네, 이러한 가운데 CMB 광주 방송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 AS 방문에도 마스크와 손 세정제로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직원들이 출근길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차례대로 체온을 재고 이상 증상은 없는지 확인한 뒤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CMB 광주 방송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면서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에 나섰습니다. 또한 각 층의 사무실 입구와 부서마다 직원들이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손 소독제를 비치했습니다. 네, 매일 아침 저희 임직원들을 이제 출근을 하면서 그때 같이 체온 측정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열이 발생하는 증상이 있는 직원들이 있진 않는지 체크를 하고 있고, 또 외부 손님들도 직접 체온 측정을 통해 가지고 또 그리고 손 세정을 통해서 예방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CMB 광주 방송은 지금 이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마스크 등을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종 바이러스의 증상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앞으로 이제 계획된 일이지만 지역 나눔 행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마스크 등을 대량 보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 내에서의 예방 활동뿐만 아니라 외부에서의 예방 활동도 이루어집니다. 서비스 기사의 방문 수리 시에는 들어가기 전손 소독을 실시하고 점검이 끝날 때까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응대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 질환이라고 저거 뉴스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고객님 방문하실 때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려고 마스크 착용하고 손 소독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기사들 방문하셔도 걱정하지 마시고 에이스 받으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인 예방 활동에 지역민들도 조금이나마 걱정을 더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마스크를 하게 되면은 전염성이 좀 약해지니까 좀 마음의 편안함이 있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 CMB 광주 방송은 자체 예방 활동과 함께 지역민과 함께하는 예방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CMB 뉴스 이윤재입니다.